미라클 정동아 씨 함께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드디어. 아, 왜 갑자기. 아니, 드디어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되셨어요. 10년이 되니까 이런 일도 생겼네요.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너무 아닙니다.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감사드립니다. 어떻게 10년을 하셨어요? 10년 동안 할 수 있는 비결은 10년이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거. 어차피 시계가 없어. 아니. 그런 게 아니라 아, 이거 6년 되는 거 모르셨잖아요. 네, 저도 잘 몰랐어요. 아, 그렇죠. 네. 인터뷰하다 보니까 어느새 6년이래요. 인터뷰만 하셨어요? 아니, 그건 그냥 들었네요. 저도 인터뷰 네. 2년 됐더라고요, 벌써. 네. 솔로 앨범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네. 내 솔로 앨범 딱 받았을 때 그 느낌. 딱 판이 나한테 오잖아요, 이렇게. 왔다. 과연 어떨까요? 사진 보정이 잘 됐구나. 야, 보정의 힘 정말 위대하죠? 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.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이 꼭 유독 있잖아요. 위로라는 위로. 곡인데요. 네, 좀 특별했던 경험이 일단 곡을 먼저 멜로디를 다 만들고 단어들이 막 떠올라요. 단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써요. 근데 그걸 이어보니까 뭔가 내용이 되는 무슨 영화의 뭐 한 장면 네. 같네요. 네. 아, 그리고 저 꿈속에서 완성이 된 음악이 들려요.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네네. 들어봐요. 스토리가 되게 멋있잖아요. 그렇죠. 되게 별로예요. 노래가 별로예요. 언젠가는 좀 좋은 곡이 들리지 않을까. 네. 부활의 보컬에서 솔로로 출격해 데뷔 10년 만에 생애 첫 전국 투어를 한 동아 씨. 앵콜 콘서트 연습 현장은 제가 살짝 들여다봤는데요. 어떤 연습 중인지 좀 궁금해서요. 얼마 전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를 8개 도시에서 무사히 잘 마쳤거든요. 네네. 그 성원의 힘을 입어서 서울에서 네. 서울 앵콜 콘서트 14, 25일 이틀간에 거쳐서 합니다. 아, 공연하실 때 팬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. 서울에서 콘서트를 할 때 네. 소통을 더 하고 싶어서 게스트를 관객분을 모셨어요. 우와. 그래서 저랑 듀엣을 했어요. 그분 노래 잘하셨나요, 그래도? 첫째 날은 좀 그랬고요. 솔직하시죠? 가야 돼요, 이거. 이러면 안 되는데. 예. 아니,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. 뭐죠? 춤을 추신다면서요. 자, 정열의 댄서로 변신한 동아 씨. 섹시한 매력까지 있더라고요. 저 하나 배워보면 안 돼요, 저도? 같이 해볼게요, 저.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네. 땡기고 네. 땡기고 야, 지숙 씨처럼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맞나요? 정동아 씨 좋네요. 네. 이런 거 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? 훨씬 잘하는데 지숙 씨가 모르겠어요. 성황리에 잘 팔려. 네. 네, 지금 마감. 아, 네, 하여튼 그래요. 네. 고르의 명곡의 대표 보컬리스트 정동아 씨, 소소스러운 짙은 목소리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정동아 씨의 라이브 여기서 안 들어볼 수 없죠. 꼭 듣고 싶었거든요. 아, 뭐냐면 네. 비처럼 음악처럼. 아, 정말 김현식 선배님이 오셨던 것 같은 그런 네. 기분이에요.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. 난 오늘도 점수를 주자면 네. 100점 만점 몇 점 정도 될까요? 좀 박하게 50점 주고 싶습니다.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? 60점 주겠습니다. 70점. 예예. 예. 70점 정도. 예, 70점. 네. 30점은 이제 점점 앞으로 채워나갈 부분들이 있다는 것. 완성이 되면 엔딩이죠. 사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싶습니다. 네, 저 지숙의 점수는 100점 만점이에요.